확실히 농구는 흐름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좀 높여주게 된다면 경기가 힘들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10개 만에 우리가 승부시켰습니다. 가와시마가 18살 2m. 가와시마 고속타가 이만으로 아니 세종수가 외곽에서 기회만큼 조금 올려놓고요. 이제 후속과 이선수도 석점이 상당히 좋은 선수죠. 그리고 세계에서 팀을 주시고 있어요.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세계 선수가 아쉽습니다. 너무 조기 변화되고 너무 뺏으려고 보는 건